네, 이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트레이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사회적인 의미에 대해서 집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 국세청이 새롭게 공개한 고액 체납자. 상시 체납자만 7천 명이 달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내재하는 세금만 합쳐도 5조 3천억 원에 이야. 달한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렇죠. 정말? 근데 특히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체납자가 전년 대비 10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누군가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세청을 전면에 달하고 특히나 이 체납 세금을 이제 적극적으로 걷지 않거나 또 탈세를 덮어주거나 하는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이 트레이서는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걸 덮어주고 혹은 연대를 해가지고 그 재벌들과 함께 이권을 나누는 자들이 국세청에서 높은 자리에 실제로 올라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는 세금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한다는 게 접근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또 피부로 잘 와닿지 않거든요. 세금 얘기가. 그쵸. 사실은 우리는 뭐 몇백씩 뭐 몇천씩 뭐 이렇게 세금 잘안 내잖아요. 피부로 와닿지 않아. 근데 최근 들어서 특히나 2030 세대들이 꼼꼼하게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실속형 그런 인간형들이 많아지면서 제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조금씩 알게 됐고 그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금을 갖다가 단돈 10원이라도 더 낸다. 그러면 거기에서 불공정이란 프레임들을 끄내오고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그런 시기에 트레이서가 나와서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뭐 검찰총장을 하셨던 분이 지금 뭐 탈세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에 뭐그 부인이 도이치모터스에서 7천만 원을 갖다 이득을 봤는데 세금은 3년이나 늦게 냈다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나. 실제로 지금 뭐 차명으로 뭐 장모는 땅을 막 사방에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그 종부세라고 하는 것을 뭐 3만 원밖에 안 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누구는 그렇게 세금을 안 내고 누구는 저 같은 경우도 여기 평론가님도 방송 한번 딱 출연하면 그거 4만 원에서도 세금 다 떼요. 라디오 한번 출연하면 4만 원, 3만 원 주면서 거기 세금 다 떼. 아, 저희가 없는 얼굴 꼬박꼬박 털어가면서 세금 열심히 냈는데. 예. 근데 진짜 내야 될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낸다는 거.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4만 원 치셨는데요. 세금 떼가지고 3만 원. 심지어는 3만 원인데 세금 떼가지고 2만 원.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작은 정의가 정말 초라해지네요. 그래서 좀 아직 늦은, 그러니까 뒤늦게 나온 거다. 정말 더 먼저 먼저. 나왔어야 될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드라마에서 진짜 처음 1회에서 그 벽을 딱 망치로 허무는 통쾌하죠. 문을 딱 너무 그쫙 순간이 돼. 찾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좀 눈여겨본 게 뭐냐면 고액 체납자다. 그러면 이제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낸다라는 건데 거기서 한발더 나가가지고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낸다라는 걸 맞아요. 정면에 다루고 있고, 맞습니다. 아까 좀 언급하셨지, 기업과 국세청 고위 관리들의 결탁,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기업이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사편인가요? 거기서 보여줬는데, 심지어 그 오즈라고 하는 식품회사에 300억을 때렸고, 그 개인 대표한테는 600억을 때렸어요. 세금을. 그러니까, 거의 1,000억 원 가까이를 탈세하는 거지. 그렇죠. 와, 진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네요. 거거든요. 그 오즈가 뭐 엄청난 대기업도 아니고요. 뭐, 저 제가 봤을 땐 중견기업 이상인 것 같은데, 그럼 정말 대기업들은 얼마나 많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는가? 그러게요. 그러면 그 세금이라는 게 결국 국고에 가서 국민들한테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정이 개개인들한테 무슨 소주에 얼마 이렇게 붙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거를 이 드라마가 좀 경각심 있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기업들이 좀 탈세를 했던 사례가 몇 가지 있었나요?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대표적인 그 탈세가 너무나 명확한데도 세금에 대해서 언론들조차 입을 꾹 닫고 있는 사례가 돌아가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전 회장의 그 미술품 관련된 겁니다. 미술품 도대체 얼마에 샀을까요? 아십니까? 모르죠. 뭐 말로는 이 미술품들이 전부 다 앞에서 뭐 몇천억?
뭐 심지어는 조단 2조 원? 뭐 2조 원짜리 뭐 얘기해요. 네. 그럼 2조 원에 대해서 세금 냈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조 원이 됐냐? 궁색한 변명을 내놓습니다. 처음 살 때는 쌌지만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 금액 그걸 누가 아냐고요? 거래된 자료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술품 거래가 이렇게 문제인 거예요. 왜들 그렇게 화랑들이 세금을 네. 갖다가 투명하게 공개하자는데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그 정말 엄청난 우리 부조리가 네.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거를 국가에다 헌납했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태껏 그 미술품을 사면서 내지 않은 세금을 다 합하면 그걸 다 토해내도 될 만한 돈일걸요? 아, 그럼요. 야, 여기서 좋은 아이템 하나 나왔네. 어떤 시즌2에서는 바로 이거 미술품을 예. 이제 네. 탈세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아이템 딱 들으면 얼마나 재밌을 것 같아. 아, 드라마에서요? 예. 그리고 저 대표적인 또 탈세범 중에 하나가 네. 전두환이에요. 아, 맞아요. 전두환이 추징금만 얘기하잖아요. 우리 언론들이 교묘하다는 거예요. 아, 추징금 네. 외에 세금 안 낸 것도 세금 탈라는 것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만약에 자식들이 이 유산을 갖다가 상속받지 않는다 그럼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세금도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그 부분이 되게 고맙다. 그래서 그게 83기동, 아, 38기동대하고 다른 점이 38기동대 지방세 체납한 어떤 개개인들에 대해서 주로 했다고 하면 이건 네. 좀 덩어리가 굉장히 크고 기업과 권력과 이런 그 프레임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떤 사례들을 좀 더 많이 들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더 간다. 네. 뭐 이런 얘기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서 공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차명으로 어떤 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의 대표를 누군가 그 정말 지금 당장 돈이 1,200이 아쉬운 그런 사람을 세워놓고 바지 사장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놓고 모든 탈세나 대출을 여기다 다 몰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꼬리 자르기를 딱 해버려요. 그럼 바지 사장이 이제 감옥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바지 사장하고 결국은 그 이제 막 애를 낳아야 되는 그 아내하고 싸우다가 네. 아내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가정폭력에서 지키기 위해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 같은 게 나와요. 우리는 그러면 겉으로는 아내가 흉기를 휘둘렀다라고만 보도가 되잖아요. 네. 실제로 그 아이를 나름대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유혹에 빠졌다가 자기가 모든 걸 뒤집어 쓰게 되면서 얻게 된 그런 절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나요? 언론이 취사선택한 것대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이 드라마는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부분들을 속속들이 파고들어요. 그 파고드는 역할을 고화성이라든가 또 오용이라든가 그 저 박용우라든가 그리고 또 임시완이 해주는데 거기서부터 오는 짜릿한 쾌감들이 네. 상당합니다. 예. 그렇죠. 답답했던 이런 실제 사례들을 드라마가 정말 사이다처럼 통쾌하게 풀어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사례 말고도 지금 국세청의 실제 권력 구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고 많이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예. 앞서서도 국세청이 이 검찰, 경찰, 국정원이랑 함께 4대 이 권력기관에 속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국정원은 지금 이제 권력기관에서 거의 빠졌고 이제 이제 정보기관이 됐고 네. 감사원. 감사원. 그러니까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국세청. 이제 국세청이 됐죠. 예. 실제 권력구도도 이 드라마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아, 물론 이제 이 드라마 나오고 나서 이제 관련자 되신 분들이 실제만 좀 약간 다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아. 네. 실제로 뭐 서열 1, 2위, 3 이렇게 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물론 특정 이 드라마가 특정 기관과 뭐 실제 명칭과는 다르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지만은 사실 뭐 서열과 상관없이 국세청이 그런 권력 구도로 충분히 흐를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그런 권력 구도를 가지고 있고 정확한 역할들이 뭐 예를 들면 제5국, 제1국, 뭐 제4국, 3국의 역할이 실제로는 다 분리가 돼 있는데 네. 지금 드라마에서 그걸 같이 예를 들면 뭐 4국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좀 약간 다르고요. 충분히 능이 짐작하건데 그런 식으로
결탁이라든지 또 사내 정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국세청은 사실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폐쇄적인 조직일수록 내부 승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권력 구도 속에서는 정말 이 오영이라는 인물이 잘 보여주지만 위에서 하라고 하면 나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걸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세청, 그러니까 그 세금에 관련된 세정 외에도 일반적인 어떤 조직의 생리들을 잘 접합시키기 때문에 많은 뭐 함의를 전 준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국세청은 검찰청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네. 솔직히 그 사법고시를 통해서 최고 엘리트들이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잖아요. 네. 실제로는 검사들이 더 엘리트들이 많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행시 쪽에서는 최고 엘리트들이 국세청으로 들어가요. 오. 그리고 아니면 기재부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 세무 공무원들 이들은 한 번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세무 밥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게 통해서 계속 승진을 하거든요. 그 외부로 잘 안 나가요. 너무나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고 그런 부분들의 인재를 키운다는 게 정부 시스템에서도 나름대로 그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 만큼 거기서 계속적으로 키워 올려야 되는 그런 어떤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검찰처럼 우리는 한 식구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고. 네. 근데 상위로 올라가려면 그만큼의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그 성과를 낸다는 건 결국은 정권이 필요할 때는 어떤 데를 잡아주고 또 정권이 필요하다면 뭘 덮어주고 이런 걸 하면 성과로 인정을 하는 권위주의 정부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인들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현재 그렇게 작동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토대를 놓고 이 드라마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 일부 잘못됐다 뭐 다르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드라마가 피해나가기 위한 수법인 것 같고 너무 적나라하게 현실을 네. 써버리면 이거는 그냥 명예훼손이 되잖아요. 드라마도 사실 명예훼손 시비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가기 위해서 서울 국세청인데 뭐 중앙지방 국세청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바꿔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막 이렇게 했던 걸로 보이고 실제로는 거의 정말 취재를 잘했다. 이 작가가 네. 아주 엄밀하게 취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탄탄한 고증이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린 아까 이제 그럼 뭐 고시 출신도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서 안성식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 국장인데 그런 발언들이 나와요. 너 내가 9급 출신인데 여기까지 올라오게 해주려고 5급 국장까지 되게 하려고 내가 어떻게 너를 끌어줬는데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보면은 되게 9급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직위에 올라갔을 때 대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딱 부여지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가장 낮은 직급에서 고위층이 올라갔으니까 정말 능력이 굉장히 출중할 것이다 라고 스포트라이트가 주어지는데 정작 안성실이라는 인물은 능력이 출중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내 정치를 통해가지고 잘 타고 올라가고 타고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잘 수행을 하고 그 시키는 대로라는 거는 결탁, 청탁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수행이 됐을 때 그 사람을 발탁을 시켜준다는 것이고 이제 책임자를 주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임시완이 황동주가 5국에 딱 팀장으로 왔을 때 분위기가 뭐였냐면은 일 안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일 안 하는 분위기. 심지어는 현장에 그 모 기업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10억을 찾는데 가긴 갔는데 일을 안 해. 오히려 그 돈을 찾아오니까 문제가 네. 생겨요. 맞아요. 뭐야 진짜 찾아왔어? 발탁이었던 거죠. 그럼 그냥 쇼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난리가 나는 그런 황동주라는 인물이 계속 그 생리를 잘 알고 계속 투척하거든요. 계속 투척해가지고 네. 어떤 반응이 나오나 그게 좀 쏠쏠한 재미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조직을 다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으면서 어떤 실행을 하게 되고 그 결과까지도 예측을 하면서 거기에 맞대응을 해가지고 해나가는 장면 네. 이게 참 촌점이 잘 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도 많이 하고 그 역학구조를 잘 파악을 하고 작품을 썼구나 이런 생각이 좀 절로 들더라고요. 그쵸. 다시 한번 이 드라마를 보면서 드는 생각 우리 저 사회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야 우리 사회가 정말 엘리트 기득권의 천국이었구나 아. 그 생각이 들어요. 천국이었구나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그렇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엘리트 기득권들의 어떤 그 네트워크를
제대로 깨주지 않으면 그래서 엘리트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국가가 투자를 해서 그런 공부를 시켜준 거다라고 하는 인식 자기가 잘나서 거기 올라와서 나는 엄청난 그 부와 권력을 누려야만 마땅한 존재야 이런 식의 생각이 없어지게끔 하는 거 그게 정상 국가로 가는 그런 어떤 초석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다시금 봤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드라마의 영향력이라든가 혹은 파장이 드라마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엘리티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왜냐하면 사실 엘리티즘 자체가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지식이나 어떤 전문 영역을 특화시켜가지고 나름대로 그게 순기능을 작동을 잘 시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너무 폐쇄적으로 된다든지 가장 나쁜 거는 뭐냐면 기업과 어떤 금융과 결탁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금융과 자본과 결탁한다는 거는 엘리티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갔으니까 모든 걸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뭐 예전에 보면은 그 뭐 김용철 변호사인가요? 삼성 비리를. 예, 흉내했던. 김용철 변호사. 그분이 그 일종의 관리를 했잖아요. 그 관에 그런 관리를 관리를 했는데 뇌물을 주는, 네, 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걸 관리를 했죠. 그래서 딱 찾아가면은 반응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이제 오셨어요? 참나 진짜. 아니 나는 이미 자격이 넘는데 왜 오셨어요?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그게 우리 어떤 고위 엘리트들의 이제 왔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찐 엘리티즘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존심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도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대통령의 향배에 따라서 누가 이제 국세청장으로 올라갈지 그런 걸 지켜보는 것도 좀 드라마의 재미를 높여주는 요소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검찰청장도 그렇고요. 경찰청장도 그렇고요. 국세청장도 그렇고요. 여기는 외부 출신들이 청장이 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가 직선제로 된다면 엄청난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은 선출되지 않는 권력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자기는 영원히 거기서 해먹을 수 있거든요. 검찰청장을 한번 돼서 끝난다고 해서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자기의 어떤 영향력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을 보기만 해도 그렇지만 여전히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소환에 불응을 해도 누가 그걸 갖고 불응이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언론들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죠. 아. 우리들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들만. 왜 그러냐. 검찰 내부에서 일단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서 줄을 대고 기사를 쓰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나물라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왜 나물라라 하는 걸까요? 그래야 계속적으로 자기가 특종 소스들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특종 기자로 능력이 있다고 포장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더 높은 위치로 가서 진짜 엘리트들끼리의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아. 다 진짜 개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 개인의 이득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나쁜 쪽으로 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세청장도 결국은 이번에 서울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냈던데 사룡이 있는데 그 사룡이 과연 어떤 사람이 선택이 될까 이 새로운 그 대통령이 오면은 누가 선택될까 이걸 갖고 관심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분위기를 만드는데 왜 그래야만 되지? 이런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자가 왜 그런 생각을 못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프레임을 딱 짜주는 거죠. 국세 너무 복잡한 거야. 대통령이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여기는 내부 승진을 해야 돼. 맞아요. 이런 식으로 딱 그 만들어 놓는 거 이게 되게 무서운 거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라도 외부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건 아닐까. 이번에 검찰에서 그 외부의 특히 기업과 관련돼 있는 범죄 있죠. 그 주가 조작이나 이런 범죄를 네. 그 좀 챙길 수 있는 외부의 인사를 그 검찰의 좀 간부로 임용하려고 했다가 내부에서 난리가 나고 언론들이 폭격을 해가지고 결국 포기했대잖아요.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이 포기되는 거랑 똑같이 국세청도 그런 식으로 포기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조직이 되겠는가.
그걸 트레이스에서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레이스. 한 가지로 좀 덧붙여드리면 검찰 말씀하셨지만 이제 검찰 권력이 유착을 할 수밖에 없는 점들이 뭐냐면은 이제 퇴직하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직을 할 때 네. 얼마나 유착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검사 경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국세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퇴직하고 나서 억대 연봉을 받는 퇴직 공무원의 23%가 국세청 출신이래요. 근데 그것도 국세청 출신 중에서도 네. 4급 이상. 그러니까 결국엔 그 내부에서 길을 쓰고 올라갈수록 좋은데, 뭐, 좋은 그 기업 내지는 로펌으로 직장을 갖게 되니까 거기서 또 결탁이 벌어지는 그런 구조까지도 좀 이 트레이서에서 좀 다뤄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요. 건진 법사가 만들었다고 하는 유민복지재단에 국세청장 출신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왜 거기 복지재단 같은 데 가서 자리를 틀까요? 뭔가 땡겨올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네. 문제를 이렇게 무마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씁쓸합니다. 네, 트레이서는 진짜 우리들을 좀 대신해서 이런 이기적인 세상에 펀치를 날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2부에서는 트레이서가 갖고 있는 의미, 사회적인 그런 실제 사례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1화에서 그 황동주가 해머로 이렇게 펀치한 장면을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할 때 우리 국세청 분들도 이제 몸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험이 필요하잖아요. 아,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자, 착한 보험 클리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착한 보험 클리닉은요, 보험 전문가들이 소비자들을 사실은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 소비자들이 자기 소중한 그 재산을 딱 오랫동안 이제 의탁을 하면서 바라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놨던 것들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위기가 닥쳤네. 근데 돈을 못 받아. 혹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나와. 그럼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따져주는 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와. 바로 착한 보험 클리닉이 그런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뭐 나이가 30인데 20년을 돈을 더 놔서 그때 나중에 50이 넘어서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이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주는 데가 바로 이 착한 보험 클리닉이고요. 그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품에 들어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데가 네. 착한 보험 클리닉이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상담만 받아보셔도 아마 보험에 대한 인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험이 진짜 필요하긴 필요한데 잘 챙기지 않으면, 잘 포트폴리오를 짜놓지 않으면 굉장히 좀 헛돈을 쓰게 되는 그런 구조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010-7612-3303으로 전화 한번 해보시면 이 무료 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직접 와서 상담을 해주시니까 만만치 않은 그런 혜택들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채널 그 친구 추가해 놓으시면 그냥 24시간 예약하실 수 있어요. 상담 예약 24시간 그냥 하시고 그리고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포트폴리오를 한번 맡겨보시는 그런 경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만족스러웠고요. 그래서 강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좀 많이 요즘 받았어요. 강추합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트레이서는 저희 국세청의 비리와 암투를 뒤집어 놓는 대리만족 블랙 코미디였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줄평 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예. 먼저 김원식 평론가님. 네. 뭐 저는 이제 국세청 드라마로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국세청 드라마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1회가 정말 통쾌했거든요. 근데 2, 3, 4회 가면서 이제 사내 정치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생, 국민을 위한 그런 세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세청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이런 점들을 통쾌하게 좀 앞으로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미생에서 완생으로. 네. 진짜 네. 임시완 씨가 미생 때만 해도 아직 배우로서는 미생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완생이 됐잖아요.
솔직히 그 우리 그 우리 사회 또 우리 서민들의 삶도 아직 미생입니다. 완생이 되려면은 국가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 됩니다. 지금처럼 기득권들이 모든 이권을 잡고 있으면은 완생으로 갈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모든 걸 빨아먹으니까 우리는 미생으로 죽어야 돼. 그래서 완생을 만들기 위해서 또 개혁해야 될 게 어딘지를 가르쳐준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한 줄평 네. 간단하게 해보면 저도 이제 뻔뻔한 또라이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 야, 네. 아, 진짜 그래요? 개혁을 위해서? 네. 뻔뻔한 또라이. 그렇죠. 그 임시완 씨가 거기서 홍동조 그런 얘기하잖아요. 국세청 완전히 가라앉겠다. 네. 새로운 예. 국세청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 어디 없나요? 아, 네. 진짜 맞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네. 그런 뻔뻔한 또라이들이 정치권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좋은 뻔뻔한 아이들. 아, 좋은 쪽으로 뻔뻔한 또라이들. 근데 지금 아닌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너, 걔는 그냥 또라이야. 누군지 아시죠? 예. 네, 이렇게 맨날 일베지시나 하고. 네, 한 줄평까지 다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아까 어떤 드라마 한다고 하셨죠?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또 킹메이커가 개봉을 한다잖아요. 아, 그렇죠. 영화인가요? 네. 거기도 연기 맛집이에요. 누가 나오죠? 거기에 설경구를 포함해서 와우. 이성균 오 몽골레 파스타 똑같네 몽골레 파스타 잘하게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는 킹메이커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시기지만 영화관에 또 가가지고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벌써부터 이제 결정하지 마시고 네, 하여튼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도 있고 또 그렇게 킹메이커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다 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는 프로파일러에 그렇죠. 관련된 작품이죠 네, 네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주엔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격수다 시즌3 오늘은요 트레이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